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4시간에 걸쳐서 고전과 윤리를 함께 할 윤리과 김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실에서 이 고전과 윤리 과목은 특히나 약간 문답식으로 물어보고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즉시 그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가면서 토의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 마치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그리고 고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톡톡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음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답을 하시기 바래요.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을 열고 그 저자의 마음으로 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지? 어떤 메시지인가? 이 의미는 뭔가 생각하면서 그 저자의 입장에서 먼저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왜 선택하셨어요? 있어 보여서? 네, 고전과 윤리를 선택하면 대학 입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재미있어서 하고 싶은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약간의 강제가 있어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약간의 강제를 통해서 막상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처음엔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봐서 해보니 재미가 생기고 힘든 것을 이겨내고 뭔가 깨닫거나 얻었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겠죠. 여러분은 고전과 윤리라는 교과를 통해서 그러한 뿌듯함 충분히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이라는 교과가 좀 어려운 이유, 따분한 이유 이게 뭘까요? 주로 한자가 많고요. 또 사상가들의 개념, 철학적 개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수업을 하는 이 4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좀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한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요? 그 가르침, 고전 속에 있는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어려운 단어 하나, 글자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최대한 현대식 문장으로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고전과 교과서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교과서를 혼자 이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재미없어서 딱 덮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함께 이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가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서 곧 등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죠. 왜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의 수준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서 강의를 하실 것이고 수업을 하실 것이니까요. 훨씬 더 그 시간이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이 내 자신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해요. 오늘은 고전과 윤리라는 이 교과의 전체 이 고전과 윤리라는 교과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이 과목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고전과 윤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국어, 여러분이 이미 배우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중에서 이런 기본 교과 과목이 있을 거고요. 사회 교과 중에서 여러분이 적성과 여러분이 학문적 탐구 의지에 맞는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더 깊게 탐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사회과에서는 세 과목의, 세 개의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죠.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호기심이 생기죠. 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여러 교과 중에서 여러분들은 고전과 윤리를 선택했습니다. 예. 고전과 윤리는, 어렵다는 것을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압니다. 선생님들도 알고요.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전과 윤리를 다 제대로 교육과정을 마치고 중간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아, 이 친구는 어려운 학문에 도전하려는 학문적 의지와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해내서 생기는 뿌듯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 과목을 학생부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또 대학 입학 사정관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논외의 문제이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말고 고전과 윤리라는 교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주로 얘기하도록 해요. 자, 고전과 윤리는, 자, 어떻게 평가를 할까? 어떻게 그래, 교과서를 보면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어떻게 이걸 배워야 할 것인지 대강 알수 있겠어. 그렇지만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궁금하겠죠? 일반 교과는 사실은 구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수행평가와 또 여러 가지 지필평가를 통해서 구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1등급 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자, 2018년도에 입학한 지금 현재 3학년이겠죠. 3학년 학생들은 원점수가 나오고요, 과목 평균 나오고요, 표준 편차. 얼마나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약간의 수준은 또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단계로 A, B, C 성취한 수준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2019년도에 입학한 여러분 2학년들은요, 2학년 때 고전과 윤리를 배우는 학생들은 과목 평균까지는 나오지만 표준 편차가 나오지 않고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을 했는지 이 교과에서. 왜냐? 진로 선택 과목은 그 학생의 적성과 흥미와 이런 어느 영역에 열정이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마치 성적을 내거나 평가에 연연한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속에서 배움은 춤출 수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그 과목이 주는 아름다움, 그 과목의 세계에 푹 빠졌을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듀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평가 없이 최대한 평가를 빼고 그 과목의 배움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즐기면서 이 과목에 즐길 수 있도록, 이 과목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고전과 윤리는 총 4단위, 1학기 2단위, 2학기 2단위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원점수, 평균 점수, 예, 2018년도 입학했을 경우에는, 그러나 이게 이제 빠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취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고전과 윤리 교육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잠시 이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은 고전과 윤리 교과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멈추고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만나요. 네, 교과서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례편을 펴봐요. 차례를 보는 것은 이 교과의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큰 뼈대를 파악하고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겠죠? 차례를 보면서 고전과 윤리라는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자, 먼저 고전과 윤리는 크게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큰 대단원, 3단원 보시죠.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네,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그리고 싱어의 동물해방, 그리고 동양이죠. 노자, 장자는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를 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이제 신약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꾸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책을, 예, 15권이죠. 3, 40이 하면 12권인데 왜 15권이에요? 예, 두 번째 노자 장자가 있고요. 신약 꾸란이 있어서 총 15권입니다. 여러분, 이 15권의 책을 다 읽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15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려 뽑아서 핵심적인 원전의 내용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원문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쉽게 읽기 쉽게 풀어서요. 읽기 쉽게 풀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상상력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문학적 상상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로봇이 못하는 인간의 영역인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성찰이 따라가지 못해서 윤리적 공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계속 성장 과학기술을 성장시키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이걸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 추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래된 옛 문헌이어서가 아니라 그 오래된 옛 문헌이 여전히 지금에도 혹은 미래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입니다. 클래식, 인류죠. 인류인데 그게 그 시대에만 인류였던 게 아니라 현재에서도 계속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어서 고전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고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깊게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racias.